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최애간식은 안전한가 미션 설명 영상입니다. 자, 쌤이 미리 그 안내 이학스터에 안내했는데요. 자신이 최애로 생각하는 편의점에서 주로 먹는 간식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할수 있는 미션입니다. 이게 꼭 간식이 없다면 포장지 그 간식의 포장지만 있어도 좀될것 같아요. 포장 뭐 상자일 수도 있고 포장지일 수도 있고 그게 꼭 있어야지 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식품 표시 정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먹었던 그 간식을 보시면 간식 포장을 보시면 제품명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유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식품 표시 보면 유형 쓰시고요. 뭐 캔디류냐, 뭐 음료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형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들이 있어요. 원재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료명 쓰시는데 지금 선생님 6칸 만들어 놨죠? 6칸 만들어 놨는데 글씨가 큰 순서대로. 네, 글씨가 큰 순서대로 보통 글씨가 큰 것들이 그 식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글씨가 큰 순서를 적어주시고요. 큰 순서를 적어주시고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원산지가 있을 거예요. 그 원산지를 직접 쓰시면 되고요. 원산지에 혹시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중국으로 할게요. 수입산은 중국으로 해놓고 해보죠. 수입산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원산지 작성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왜 원산지를 고려를 했냐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그 지금 글씨가 큰 순서대로 원재료를 적었잖아요. 원재료가 6개 적어져야 되죠. 그럼 그 6개의 원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재료가 올때 생기는 그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푸드 마일리지는 중량 곱하기 이동거리로 하는데요. 이동거리는 킬로미터예요. 이걸로 측정을 하는데 중량은 그냥 1톤으로 우리가 똑같이 정할게요. 뭐 1톤이 오진 않죠, 보통. 근데 그 양을 다 계산한다는 게좀 어려우니까 1톤으로 그냥 놓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동 거리만큼이 푸드 마일리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동 거리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뭐 중국 이 칸에다가 중국 있는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어 그게 중국에서 온뭐 설탕이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쓰시고 중국에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표시 화살표 표시를 하신 다음에 가로 해가지고 푸드 마일리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푸드 마일리지 얼마다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거리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거리 측정 사이트를 제공해 놨어요. 거리 측정 사이트를 잠깐 볼게요. 쌤이 아까 미리 띄워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좀 손쉽게 우리가 그거를 거리를 알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광주로 해볼게요. 광주 쓰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이렇게 쓰시고 여기 어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 일직선으로 이 사이 거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중국까지 2,051km다. 이게 나오죠. 자, 킬로미터, 마일 쓰시면 안 되고 킬로미터를 쓰시면 돼요. 그 킬로미터 곱하기 1톤이니까 1이니까 2,051 푸드 마일리지 나오겠죠. 이 숫자, 그 숫자를 쓰는 거예요. 지울게요, 약간. 자, 그렇게 해서 푸드 마일리지를 여기다 쓰시는 수치를 쓰시고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수입해오는 그 지점에서 한국까지 화살표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는 것도 있겠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밀가루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푸드 마일리지 쓰시고 화살표로 우리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될 수 있게. 여기 이제 위치는 정확히 안 보지만 대충 나라들의 위치들이 있으니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직접 그렇게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로.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그 간식 식품에 영양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열량이 얼만큼이냐, 몇 킬로칼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수치 쓰시면 되고요. 당류가 얼만큼인지, 포화 지방은 몇 프로인지, 트랜스 지방 몇 프로,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먹는 게이 중에 영양소 해당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있는 거는 이 여섯 가지 정도의 영양소들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품질 인증 마크 쌤이 영상에 설명했었는데, 그 인증 마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품질을 인증해주는 마크. 그걸 그리시거나,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붙이시거나, 또는 그리거나 하시고요. 이게 어떤 것을 인증해주는 마크인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작성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가 최애로 생각하는 이 간식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이 간식은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 건강에 안전할 것인가. 이제 위에 지금 적은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건강에 유익한지, 건강에 안전한지, 그다음에 우리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 친화적인 것인지, 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 부분 언급하시고요. 환경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